여기는 사천진 해변, 화평 해변 바로 옆에 사천진 해변입니다. 네, 사천진 해변은 특징이요, 상가 먹을거리도 많고요, 편의점도 많고 카페도 많고 펜션도 많고 상권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위들도 많아요. 바위들이 많아서 바다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스노클링, 수영 하기 좋습니다. 물도 뭐 깨끗한 편이에요. 아, 미역 참 많아요. 미역도 많고. 아,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여기서 미역을 엄청 많이 따가지고요. 아, 한 달 내내 먹었습니다. 미역을. 아, 맛도 있고 싱싱한데 너무 오랫동안 먹으니까 좀 질리긴 했어요. 요즘에는 조개를 먹습니다. 조개. 조개가 또 많아요. 아, 비단조개죠. 동해안에서 많이 나오는 비단조개. 요때 많이 나와요. 뭐 7, 8, 9 이렇게 요때. 아, 새로 공사했구나. 여기도 막 새로 공사하고 뭐 인테리어 새로 꾸미고 맞습니다. 아, 여기 또 펜스가 또 쳐졌네요. 여기 원래는 펜스가 없었는데 여기 펜스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아놨어요. 아, 해변을 맨발 걷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해변을 막아 놓습니다. 다들 추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차박 뭐 못하게 차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진짜 승용차로 차박하는 사람들. 캠핑카는 많이는 안 보여요. 카라반도 많이 안 보이고요. 카라반은 여기 오기 복잡해서 카라반은 오기 힘들고 캠핑카들은 뭐 좀 오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승용차들이 그냥 꽉 찼어요. 여름에는 꽉 차서 캠핑카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승용차도 주차하기 힘들어요. 저렇게 펜스도 치고 이제 막 차박 금지 뭐 해놓고 막 이제 다 이유가 있죠. 제일 큰 이유는 이제 차박을 하면 오랫동안 주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상인들이 여기 이제 민원 넣고 막 그래서 이제 막 펜스도 치고 막 현수막도 걸고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박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딱 만들어요. 하기 힘들게. 그래야지 이제 여기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하고 또 사 먹고 막 그러죠. 근데 이제 차박은 와가지고 그냥 1박 2박을 계속 있으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그러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천포구. 야, 여기 사천항입니다. 여기는 사천항. 사천항에서도 회 팔아요. 여기는 공원이고요. 지금 하평 해변에서 사천진 해변으로 해서 사천항으로 해서 이렇게 좀 사천 해변 쪽으로, 사천진에서 사천 해변. 이거 좀 헷갈리죠? 사천 해변, 사천진 해변. 근데 여기는 다 그냥 현지인들은 다 사천으로 통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생활한 지 지금 두 달이 넘었습니다. 두 달이 넘었어요. 이제 3개월 다 돼갑니다. 이제 원래는 한 달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한 달 살이 강릉 한 달 살이 근데 너무 좋고 제가 또 수영을 좋아하니까 수영하기도 좋고 또 자전거 타기도 좋고 경포호수 끝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릉 사람이 다 됐어요. 이제 뭐 훤합니다 아주. 교동 시내도 훤하고요 이제.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캠핑카로 와서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아주 많이 알게 돼요. 특히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오토 캠핑장, 강릉 오토 캠핑장. 야, 여기는 카라반이 엄청 많죠? 버스도 있고, 버스 글램핑. 여기는 이제 강물이 흐르는데, 개천이죠, 개천. 글램핑. 아무튼, 이렇게 오래 살게, 지금 3개월 가까이 이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뭐 집에는 갔다 와요. 중간중간 뭐볼 일이 있거나, 뭐 창고에 뭐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할 일이 있을 때는 잠깐 뭐 며칠 갔다 옵니다, 집에. 힘들어. 오늘도 비는 안 오는데 지금 날씨가 흐려요. 내가 봐서는 어제도 비가 오다 말다 오다 오다 말다 해서 중간중간 이제 비안올때 수영을 많이 했습니다. 어우, 수영이 아주 다행히 파도가 잔잔해요. 지금 바람도 안 불고 잔잔해서 비는 오지만 잔잔해서 수영하기 좋습니다. 아주 물도 깨끗하고요. 파도가 잔잔하면 물이 깨끗해요. 이제 파도가 거세지면 이제 물이 좀 탁해집니다. 지금 여기는 여기 자전거 도로. 강릉은 진짜 자전거 도로 잘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뷰도 좋고. 여기 사천 진해에서 사천 해변 쪽으로. 사천 해변이 제가 지금 사천해변에서 3일 있었는데요. 사천해변이 이제 이제 돈을 받습니다. 주차비를 받아요. 예, 주차비를 캠핑도 하고 막 하니까요. 이제 주차비를 받고, 그 대신 이제 거기 화장실하고 수도하고 이런 게 이제 다돼 있고, 물도 잘 나오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받으니까 뭐 3만 원? 수영차는 3만 원, 캠핑카는 뭐 5만 원,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그래도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잘 있다가, 어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사천진 해변, 하평 해변, 그 사이에 지금 있는데, 사천진해 해변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하고 여기 주차장도 이제 지금 새로 깨끗이 이제 포장 공사하고 있습니다. 포장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 사천 해변 저쪽 안쪽에 이제 캠핑장 식으로 해서 이제 운영도 하고 있고요. 여기 공사하려고 다 지금 깔아놨죠. 근데 여기 말로는 여기가 사유지라서 아마 주차비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천진 해변은 여름에 참 이용하기 힘듭니다. 다 위로 돈을 다 이제 받으니까요. 사천 해변. 쭉 가면 이제 경포 해변, 스카이베이. 여기 좋은 게, 여기 소나무 이렇게 숲이 있어가지고, 산책하기도 좋고요. 이게 쭉, 아주 길어요. 경포 해변 쪽까지 계속 이 소나무 밭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이렇게 사천 해변이에요. 여기는 공사, 보이시죠? 주차장. 그리고 차가 몇대 있네요.
요 카라반은 여기는 여기 땅 주인이 해놓은 카라반이고요. 여기 이제 물도 나옵니다. 여기 물도 나와요. 차 별로 없죠? 지난주에 꽉 찼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가 없어요. 이유는 이제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여기도 뭐 수영하기 괜찮습니다. 수영하기 좋고 조개도 많고. 아, 여기 여름에 좋은 게 조개 비단조개 아주 씨알도 아주 굵고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조개가 그래서 비단조개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단조개 해감하는 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감을 해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여기 바닷물에 담가서 통에다가 넣어서 이제 담가서 그 다음에 소금을 좀 넣습니다. 그래도 더 짜게 만들어요. 짜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뚜껑 닫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놔요. 하루나 이틀 다 넣으면 얘네들이 탁 이렇게 모래를 뱉어내요. 짜서 그런가? 뱉어냅니다. 뱉어내면 이제 딱 이틀 뒤에 딱 꺼내가지고 싹 이제 씻어요. 씻고 이제 바닥에 갈아있는 모래가 꽤 있습니다. 딱 씻고 그 다음에 냄비에 딱 끓입니다. 냄비에다가 딱 끓이면 국물이 아주 그냥 뽀얗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또 끓인 조개를 다 건져내고요. 국물은 따로 이렇게 냄비에다가 따로 이렇게 부어놓고, 그럼 바닥에도 끓이는 중간에 모래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모래는 또 제거를 해야 됩니다. 국물만 따라 버리고, 냄비에다가 받아놓고, 이제 국물을 놔두고, 그 다음에 조개는 또 한 번 더 씻어요.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개를 이제 다 버려져 있죠? 버려져 있으니까 이제 다 조개, 알맹이를 다 이렇게 꺼냅니다. 그리고 껍질은 다 이제 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조개를 분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물하고, 그 다음에 조개 알맹이하고 다 분리를 해요. 그리고 국물은 통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칼국수나 된장찌개 이렇게 끓일 때 넣고요. 근데 국물이 좀 짜요. 짜니까 물을 섞어서 이제 요리할 때는 물을 한 1:1로 섞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섞어서 이제 칼국수 조개 비단조개 칼국수 끝내줍니다. 된장찌개 그거 끝내줘요. 된장찌개 그냥 그리고 비단조개 된장찌개 조개 된장찌개 끝내줍니다. 하여튼 조개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계란을 할 때도 조개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하면 또 맛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먹기 좋습니다. 맛도 있고요. 그리고 국물도 끝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하면 비단조개 저 같은 경우는 통에 이제 딱 담아놓고 한 며칠 동안 먹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고요. 국물도 마찬가지고요. 국물도 계속 며칠 동안 먹고. 그래서 비단조개 지금 거의 한 2주 가까이 비단조개로 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데 질리지도 않고요. 미역은 좀 질렸는데 비단조개는 질리지가 않아요. 그만큼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요즘에 비단조개로 해서 하여튼 잘 먹고 있습니다.
칼국수 사가지고 야나로마트 가서 칼국수 사고 호박, 호박도 사야 돼요. 호박, 감자, 감자도 사고 그리고 한 뭐 만원? 15,000원어치 사면 뭐 며칠은 먹습니다. 며칠 먹으니까요. 이거 다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칼국수도 먹고 된장찌개 해서도 먹고 좋다. 그래서 먹는 거는 그렇게 해서 잘 먹고 뭐 간혹가다 또 뭐 사 먹기도 하고요. 별로 안 사 먹었나? 아무튼 강릉 생활이 수영을 아주 원 없이 아주 이번 여름 작년에도 그랬지만 수영, 스노클링, 카약 아주 그냥 원 없이 그냥 여름에는 역시 도개입니다. 최고예요. 강릉 삼척. 저는 이제 강릉하고 삼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강릉에서도 있고 이번에는 강릉에 오래 있었는데 작년에는 삼척에 오래 있었어요. 삼척에 오래 있었는데 또 이제 삼척도 한번 가야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강릉도 제가 뭐 한 군데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강릉에서도 뭐 여기 있다가 저 사천 해변에서도 있다가 며칠 있다가 또 사천 진해변에서도 며칠 있다가 또 경포호수 그쪽에서도 며칠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저기 주문 진해변 그쪽에서도 며칠 있다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 군데 계속 있으면 조금 지루해요. 지루하니까 여기 저기 이렇게 며칠씩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뭐 아주 조개도 잡고 먹을 게 떨어지면 이제 조개 잡아가지고 자급자족 하는 거예요. 짜잔. 이제 지금 경포 해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조금만 가면 한 10분, 20분 정도만 가면 경포 해변이에요. 경포 해변, 또 경포 호수. 자, 마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